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월가의 한 억만장자는요, 경제적 재앙이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레이 달리오입니다. 저는 War with China, 중국과의 전쟁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체로 misunderstandings, 오해 때문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서 cash, 현금은 더 이상 safe investments, 안전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오해 때문에 미중 전쟁도 촉발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을지, 그리고 이 가운데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스튜디오에서 세워보시죠. 네, 첫 번째 인물은 레이 달리오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중국과의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감을 좀 체크를 하고 있고 막 심기가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안전한 투자 수단이 아니다. 어떻게 대응하자는 이야기죠? 레이 달리오가 실언을 했죠.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의 어떤 인권 침해, 지금 굉장히 뭐 미국이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이해해야 된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만의 방식으로 하고 중국 정부는 좀 엄격한 부모같이 우리 행동을 하고 있고 유교의 방식을 뭐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인권 문제 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투자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것에 대한 지금 이제 해명차로 이걸 얘기하는데 자 이런 거 얘기할 때 왜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얘기를 좀 옹호하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 중국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네. 최근에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 뭐 레이 달리오가 회장으로 있죠. 거기서 12억 5천 달러, 무려 1조 7천억을 지금 중국 투자를 하기 위해서 펀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좋게 얘기하다가 지금 말실수를 했는데 말실수를 하면 항상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구구절절히 뭐 미스언더스탠딩이다 뭐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지금 미국에 있는 이런 인베스먼트 회사의 CEO들이 중국과 한 말실수를 지금 많이 해요. 다이먼 회장도 JP 모건과 공산당이 뭐 100주년이 같이 되는데 JP 모건이 더 오래 살 것이다. 이래서 지금 뭐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은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션에서 중국 투자를 하면서 중국을 옹호한 발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미국의 투자 전문 회사들이 중국 쪽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열린 CEO 정상회담 서밋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안, The Bill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패스되지 않는다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방의 budget deficit, 재정 적자는 너무 심각합니다. insane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쓰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gas stations, 주유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까요? We don't. 아닙니다. 그렇다면 charging network,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까요? 역시 아닙니다. Delete it, 삭제하세요. 라면서 말 그대로 전기차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지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다음은 역시 뭐 일론 머스크 말이 많습니다. 네, 자,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반감을 드러내는데요. 이거요. 제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직구로 머스크의 말이 요새 하도 희한해 갖고 머스크 번역기를 하나 샀어요. 예. 그 번역기에 의하면 이거는 어떻게 나오나요?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아, 또요? 예, 예, 이거 왜냐면 자, 이렇게 해서 통과되면 뭐 다른 회사들 좀 충전소 지금 지어주는데 하는데 우리는 우리 거 있는데요. 우리가 훨씬 나은 전기차 회사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우리 거가 지금 나와서 있으니까 빨리 우리 거 사세요. 대규모 인프라 어차피 이거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다고 이거 뭐 삭감되고 뭐 고쳐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자기 회사 자랑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끝에 말이 더 재밌죠.
이런 지원을 해주는 건 각자 회사에서 알아서 충전소 세우는 거고 그 돈을 삭제를 해서 스페이스X 화성 탐사에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아, 이번에 산 번역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뭐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우리는 뭐 전기차 거의 다 완성됐고 이제는 우주로 갈 거다라는 걸 그렇죠. 해석한 거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한마디가 이제 뼈아픈 마디는 아니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심판을 해야지 왜 니네가 들어와서 선수를 하려고 그러냐. 자, 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와 관련된 이 정부 지원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갑자기 했어요. 자녀, 저는 일론 머스크 자녀가 6명 있는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아니, 뭐, 인구 많이 지금 줄어드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또 대한민국도 참 많은 자녀를 다복하게 가지시는 것이 참 좋은 그런 현상인데 저출산 굉장히 지금 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또 한번 제가 집에 가서 이 번역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은 애플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우리는 애플이 두 가지 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working on products,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시장, AR, VR과 autonomous vehicles, 자율주행차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200까지 상향 조정하고 overweight,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KT 애널리스트는 그러면서 제품 개발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셀럽 이야기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네. 애플입니다. 애플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주가가 확실히 턴어라운드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말한 거라는 걸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 모건 스탠리는 뭐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애플카가 진정한 게임 체인저다. 사회 전반, 그 다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5년간 지금 500% 상승했고, 애플이 이렇게 500% 상승하는 데서는 애플 패드가 나오고, 주변 기기가 나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의 종합체가 애플 카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반영된 지금 주가에 21%를 지금 내년도에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애플 자체보다는 애플카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기대감과 분석이 지금 녹여 있는 그런 200불이라는 목표 주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애플 오늘도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3.5% 넘게 반등을 하면서 $171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애플이 어떤 영향을 줄지 애플 관련주들 함께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애플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웅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러본 마레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또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